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성육신 사건에 왜 요셉을 사용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 앞에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벌써 오늘이 50번째 주, 다음 주 하면 이제 한 해가 마감이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도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성탄절이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은 성탄절의 대강절부터 기독교 절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아직 맞이하지 않았는데 대강절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할 마음을,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처럼 그날을 준비케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1년의 마지막에 날을 송구의 여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한 해를 복주신 것과 우리가 부족한 점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성도들 앞으로 보름 남은 이 2023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인데,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마음을 갖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맞이해서 첫 주에는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대강절 주일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로도 오시고 남자의 씨로도 오신다. 얼마나 공평한가, 그죠? 되게 공평하죠? 예. 여자의 씨, 약속의 자손으로 들어오고 남자의 자손으로도 참 공평하다. 여자의 씨로 오신다는 것은 결국에 처녀로서 그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난다는 것이고, 남자의 씨로 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계 혈통 가문의 사람으로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기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고, 누가복음을 통하여서는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하여 알 수가 있도록 하나님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을 낳게 됐던 마지막 주자였던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의 씨로서 오신다는 그 여자로서의 마리아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요셉을 중심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식을 낳게 될 때 누군가가 태몽을 꾸었다고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태몽을 꾸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니를 임신할 때 하늘에서 불덩이 확 들어와서, 근데 보자기 들어와서 탁 내가 받았다. 너는 큰 사람이 될 거다. 막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본 사람은 뭐 안 들어본 거고, 아마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잊어버린 것이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전에 태몽을 누가 꾸었어요? 요셉이 꾸었다. 꿈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시를 했는데,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아주 계시적인 꿈이었고 현실적인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나타나 말하면 기절할까봐, 뭐 할까봐요? 천사가 나타나면 옛날에 사또한테 그 흰옷 입고 여기 피 찍찍 흘리고 탁 사또 그러면 기절해버리잖아요. 몇 사람이 실려나가. 그래서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온 이제 사또가 나와가지고 네가 사람이면 말, 뭐 귀신이면 뭐 막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너무 충격받을까봐 꿈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풀어주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관하여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으며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드려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날이 있어요. 아, 지금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찾고 있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 예수님의 잉태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어떻게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만약에 요셉이었다 한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행동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요셉으로 다시 어떻게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주님께 칭찬듣고 사랑받고 인정함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에서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이 꿈속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는 그녀와 파혼하지 않고 그녀를 데려와서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아기 예수의 탄생에 왜 처녀 마리아만 동원하지 아니하고 요셉까지 하나님은 동원해서 그를 쓰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기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남자의 씨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직접적인 씨로 참여하지 않을, 왜 요셉을 등장시켜서 그 요셉을 아기 예수의 탄생에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때 요셉은 과연 이 아기에서의 탄생에 어떤 역할을 감당할 자로서 이 무대에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요셉은 아내를 데려왔지만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지시하신 사항이었을까요? 스스로 내린 결단이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50년에서 70년 어간 어느 즈음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였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 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의 탄생의 그 시작에 관하여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법적으로 아버지였던 요셉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때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였고 거의 1년이 다 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결혼식을 올려야 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한 것 같다는 얘기를 어떻게 듣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배가 불러왔겠지. 네? 임신한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즘에 임신 안 되게 한 줄 알고 막 여기다가 뭐 끈으로 막 묶어가지고 막 안에다가 옷 안에다가 흰 배로 막 동여가지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임신해가지고 막 군잠에 있다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는 그런 방법을 몰랐나? 자우지가 누가 알아버렸어요. 그것이 요셉에까지 들렸습니다. 요셉은 충격이었죠.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이 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요셉의 깊은 고민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드러내면은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해야 돼요. 돌로 치든지 그 동네에서 쫓아버리든지 여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눈 감아주면 누가 지금 범인이에요? 쥐가 범인이지. 나는 깨끗하고 우러운 사람인데 내가 덤탱이를 써서 속도 위반했다고 막 사람들이, 그것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때는 아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비난과 조석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정원한 상태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정혼이 된 것입니까? 지금 정혼한 것은요, 마리아가 매우 아쉬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혼해 준 게 너무 고마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함부로 행동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는 그 집의 장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헨리였는데 누가 보 읽어보면 나와요. 딸만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살로메를 낳았어요. 살로메는 야고바 요한의 어머니죠. 딸만 둘 낳았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는데 딸만 둘 낳았으니 그 집안의 문을 닫아야 돼 이제. 그러면 그 집안에 가지고 있는 기업과 족보가 없어지니까 구약의 슬로부알의 딸들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자기의 기업이 아들이 없으면 물려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딸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다섯 명의 딸들이. 그러자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딸들도 기업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자기 지파의 사람에게 시집을 가라. 그러면은 그 땅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이동이 되지 아니하고 그 지파에 계속 남을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여자는 마리아는 누구 지파의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요셉 지파의 사람하고만 아 요셉이란다. 유다 지파의 사람 요셉이 요셉은 이름이고 유다 지파의 사람에게만 시집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사람 총각을 만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럼 딱 조건을 맞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루벤 지파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모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녀로서 그 집안의 장녀로서 마리아는 지금 유다 지파의 총각인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아쉬운 편이야. 그 파톤해 버리면은 자기 가문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몸을 더 정결하게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신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 여인도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내 씨가 들어가지 않는 자식을 내 자식으로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파혼해야 되겠다. 그러나 몰래 은밀히 원문이 그래야 돼. 몰래 은밀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던 밤이었습니다.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속에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의 천사다. 주님이 특별히 보낸 천사 가브리엘 천사 장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누가 본 기사에 가면.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여자에게 임신한 것이 왜 그렇게 임신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너 걱정한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는 거죠. 그 여자에게 임신한 것은 남의 외간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자궁 안에 아이를 갖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여자를 파혼하지 말고 데려와서 너의 아내로 삼게 될 것이고 자식을 낳게 되면 반드시 아들이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구원자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더 안 믿을까 봐 한 얘기를 더 붙였어요. 그 여자가 이렇게 임신하게 된 것은 BC 730년경 이사야 선지자는 선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그 여자가 네 씨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너는 그녀를 내 아내로 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에 요셉은 두 가지 부탁을 들은 거예요. 파혼하지 마시오. 그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취하시오. 그러자 이 요셉은 그 아내로 취했는데 그래서 결혼식 올렸겠죠. 그런데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도 고지드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비난이나 조속거리라고 생각하면 위험한 일을 자초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천사가 나타나가 자신에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꿈에 불과한 것이야 라고 애써 잊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자기가 그 뒤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 부담스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자신의 약혼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순종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려고 준비한 복이 그냥 물거품 되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잠시 잠깐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여긴 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먼저 앞세워 그것이 합당하다는 논리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어느 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것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기 탄생에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요셉 시도 안 들어갈 건데. 그러니 여기에서 요셉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우연히 탄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웅담을 만들기 위해서 거꾸로 이야기를 조작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메시아여야 했기 때문에 360여 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 해왔어요. 계속. 그래서 한꺼번에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360여 가지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에서도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예언이 한꺼번에 성립이 되어야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녀가 마리아에게만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나는 처녀지만 내 태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겨온다. 그래서 수궁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 가지 예언이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여야 하고 다윗의 씨여야 한다. 그 후손이 한다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주님께서 너무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기특해서 뭐라고 했냐. 내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몰아치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내 씨가 내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 마귀를 이겨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사무엘하 7장 11절 13절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하자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450년 동안 펄럭이는 휘장에 다니면서 한 번도 내 집을 지어달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 기특하구나. 내가 너가 나에게 집을 지어준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라. 가문을 만들어주겠다는 거, 위대한 가문을. 그래서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씨를 통하여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야? 왕의 가문이 되게 해주겠다. 그것도 견고하게 사울은 한 번에 끝나지만 너는 네 그 후손이 계속해서 그 왕국의 보좌를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누구를 통해? 내 씨.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계속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은 결국에 마지막 주자가 누구였느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처녀로서 나는 헌신하겠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독특한 기사가 나와요. 3장 읽어보면 거기에는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마리아의 족보도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헨리가 있고 헨리가 마리아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좀 틀어져. 그건 뭐냐면 다윗이 다윗대 와가지고 두 가문으로 나눠져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솔로몬 가문으로 내려와서 쭉 내는 게 요셉이 나오는 것이고요.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마리아요. 그러니까 왕위를 준다는 그래서 왕의 후손으로 유대인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전 세계 왕으로 나려면 솔로몬 계열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리아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서 결혼을 해야 돼. 그러면 자기의 태를 통해서 난 씨는 자식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특히 왕통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는 마리아 혼자만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낳는 것은 자신의 남편이 필요했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자식에 내 씨를 주지 않아도 내가 양자로 삼으면 내 자식 되는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문제에서는 마리아 혼자 헌신이 되지 아니하고 요셉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태어날 사람은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 그 메시아는 흠없는 속죄 제물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만약에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자식을 낳는다면 흠 있는 아담의 죄 있는 계보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자만 남자 씨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궁을 보호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녀를 임신해야 되니까 처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한 방법으로 장차 메시아는 처녀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그 집안에 유다 지파의 집안으로 태어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의 엄마가 제사장의 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보면 나와요. 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탄생 때요.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이었는데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도 또한 제사장의 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누구냐? 누가 1장 36절 보니까 마리아의 친족 이모였어요. 이게 마리아의 이모가 엘리사벳인데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자기 엄마는 누구예요? 당연히 제사장의 딸이겠지. 천주교에서는 그의 이름을 안나라고 부릅니다. 우리 개신교는 얘기 안 해요. 천주교는 안나예요. 안나도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 제사장의 안나가 제사장의 딸이 자식을 제사장의 딸이 그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마리아를 낳았으니까 모르겠어요. 마리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 제사장의 딸이 마리아를 낳았으니 마리아도 경건한 그 제사장 가문과 유다 지파의 가문의 두 가지를 가지고 온 아주 독특한 깨끗한 정결한 이런 가문이었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과 결혼하지 않으면 무효.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파혼하리라. 내 씨가 안 들어간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저 여자 결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그래서 천사가 첫 번째 부탁을 뭐합니까? 파혼하지 말라. 그 여자를 네 아내로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파혼하지 아니하고 결혼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결국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요셉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 보니까 헬라 직역을 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일들을 파혼할까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주의 천사가 꿈을 따라서 그에게 나타나졌습니다. 말하고 있기를 다윗의 후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옆에 취하는 것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녀 아내는 아버지가 자식을 보게 된 그 겟나오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그 일은 거룩한 영에서부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입고 살았냐면 자기가 왕통의 계보를 입고 있는 적자 아들이라는 것을 입고 살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문득 천사가 깨닫게 준 거예요. 오,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지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근데 그전에는 뭐냐면 그렇게 왕통 후보였어도 갈릴리 있죠. 촌동네 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별볼 일 없는 예, 과거 이시 조선의 왕통이었어요. 근데 별볼 일 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아요. 아,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파혼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아내로 취했고 아기가 태어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해야 됐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때부터는 스스로 자발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된다.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게 된 그 예언까지 이루어져서 이 상황이 난다면 지금 이 여자를 만약에 내버려 뒀다 하면은 사람들에게 조석거리가 되든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적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이 여자의 순결을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첫 번째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날 밤을 치르지 아니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 여자를 보호해줘요. 멋있지 않아요? 뭐라고요? 남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그 새를 참지 못하고 말이죠. 요즘 남자들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아, 모르신가? 네, 모르신. 그 새를 참지 못하고 말이죠. 네? 결혼을 했어도 말이죠. 아기를 낳을 때까지 지켜줬다잖아요. 요셉은. 왜? 이 여자가 낳을 아기가 고귀한 아이고 메시아인 아기인데 이 메시아인 아기가 혹시 상처나 다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순결을 지켜줬어. 정결을. 멋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때까지 저 정결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 없어. 여기에. 그런데 요셉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임신한 이 아기가 그렇게 중요한 메시아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여자의 자궁을 지켜주려. 지켜줬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난 후에 아기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또. 왜? 여러분 여자는 연약한 자입니다. 룬 이야기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여자만 둘 있으니까 안 되겠다. 너 시집 보내야 되겠다. 맨날 그거 요수잖아요. 왜? 여자 살기가 쉽지 않아. 돈벌이가. 그때는 남자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남자가 필요한 거. 여자 홀로는 힘들어요. 아기를 키우는 게 힘들어. 그래서 요셉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기는 스스로 뒤집지도 못하잖아요. 태어나보세요. 그래가지고 얘를 엎어 키운다고 해서 옛날에 많이 죽였어요. 그냥 뭐 엎었는데 이 뭐 고개를 못 움직여서 그냥 거기서 숨 못 쉬어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도 연약해. 마리아도 연약한 여자예요. 이제 18살 소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되지.
그래서 요셉은 지켜주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는 동침치 아니하고요. 두 번째는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이 여자를 이 아기를 지켜주려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가 호정일이 내려버렸네.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자만 하는 겁니다. 호적은 마리아를 데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놔뒀다가 이 여자가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부터였던 배가 불러왔던 여자이기 때문에 이때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안 되겠다, 이 여자를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임신한 여자를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170km예요. 근데 이렇게 가지는 못해. 사마리아 있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 돼.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지고 여리고 이렇게 돌아가야 돼. 230km예요. 하루에 30km씩 간다 할지라도 장정이 걸어서 10일을 걸릴 거리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름 이상은 걸릴 거리예요. 낙이 태웠겠죠. 여자는. 그렇지만 자 우리가 이 거리를 이 여자를 데리고 갔는데 마침 해살날이 돼버렸어. 그런데 호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와버렸든지 여관 잡을 데가 없네. 그래서 결국에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전기가 딱 들어온 거잖아요. 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이 여자를 지켜주는 거다. 이 아기가 메시아로서 활동할 때까지 내가 지켜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 아기를 낳게 된 것이 예언을 성취하는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라는 선지자는 BC 700년 전에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말하지 않, 누가 천상 안 가르쳐줬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진행했더니 하나님의 예언이 예정 하나님이 미리 말씀한 것이 성취되버리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 할렐루야. 이게 깨닫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깨닫고 주 앞에 충성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그 뒤로 나타나. 왜? 요셉이 아직 정확하게 어떤 사태 파악을 못하는 게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그 두 번이나 더 나타납니다. 또 한 번 나타나서 뭐 합니까? 동방 박사가 경배하고 간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헤롯이 이제 두 살 아기의 일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을 쳐라. 애굽으로 도망을 쳐라. 애굽에서 나를 불렀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뭐 예언합니다만. 자, 우리가 애굽으로 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쳤을 때 그가 거기에서 아기를 기르는데 이 요셉의 직업이 뭐죠? 카핀터잖아요. 목수야, 목수. 네. 목수는 어디에 가서라도 필요한 데입니다. 그렇죠? 집을 지어야 되니까. 네. 지금보다는 옛날엔 더 그랬습니다. 목수가. 근데 우리 딸도 좋아요. 우리 딸도 네. 치위생사예요. 치위생사니까요. 이 건물마다 다 치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어. 네. 우리 딸이 이 음악에 약간 천재성이 있는데 안 보냈어요. 그리 너는 다른 거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카피터도 너무 좋아. 어디 가나 다 바로 밥 벌어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래서 결국에 아기를 잘 길렀다는 거예요. 서너 살 네덟 살 됐을 거예요. 다시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가서 살아도 된다. 그래서 고향 자기의 살던 그 출신지죠.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에
요셉은 보호자로서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에 자기 아기가 아닌 그 아기가 발견되어서 나중에 죽을 위험에 있을 때 요셉은 자기가 보호자가 되어주기로 결단을 내리고, 비난을 받으면 내가 속도 위반이었다라고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아기가 그 아기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직업도, 하나님이 나의 직업도 어디에 가더라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줬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그 아기를 잘 길러서 결국에 아기로 하여금 잘 자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이죠. 저는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도움 없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하지 않을래? 라고. 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 때에 누굴 낳게 했습니까?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자에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나 굳이 사람을 그렇게 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자기를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하늘에서 놀라운 상을 주려고 그에게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오늘 깨닫게 보니까 나를 향한 교육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자신의 자발적 결단을 내리게 될 때 주님 매우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씁니까?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아니야, 나는 딴 일해, 이런 사람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사람에게 위탁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첫째, 왜 자신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을까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왜 자신이 마리아하고 약혼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 정도로 자신에게 막중한 사명이 주어진 채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4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헨리 집안의 장녀와 약혼한 것이 단지 두 가문을 하나로 합치는 것만이 아니라 두 가문이 합쳐짐으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큼 값진 일은 없겠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꺼이 그 일을 해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자,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집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가는데 비난과 저소를 받을 수도 있고 위험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길이라 한다면 나 자신을 내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생각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 다시 천사를 보내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다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니, 우리가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 마음을 정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오늘도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찾고 있고 그런 자에게 돕게 하려고 천사를 예비해 놓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를 향한 뜻이 이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우리 자기의 자유의지입니다.
나의 의지를 여러분 어디에 쓰시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꺼이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 여자를 지키라 하면서 순결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요셉이 될 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문득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문득 회개 천국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유튜브의 말씀을 한번 듣는 순간에 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 이거였구나. 이것이었구나. 그때부터 진짜 인생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쓰시고 그를 통해 이룬 위대한 일들을 하늘의 상으로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안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나는 과연 어떻게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겠는가.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만난 것도 부모에게 태어난 것도 이 지역에 산 것도 이 근방에 산 것도 유튜브의 말씀을 듣는 것도 부부의 연을 맺은 것도 다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봤더니 난 잊어버렸는데 미역국 준비했어요. 왜 미역국? 아니, 당신 생일이잖아. 오, 그러니까 내 생일이에요. 제가 음력으로 세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아직은 성탄절 전날이었어요. 저희 태어난 날은 원래는. 그런데 미역국밖에 준비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아내가. 오늘 저녁에 생일잔치 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아니요. 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핸드백과 하나 사준 거 없어. 내가. 예. 네. 근데 마음으로 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네? 내가 말 많은 게 아니라 진심이야. 나는 진심으로. 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준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 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네. 마리아가 인연을 맺었는데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 일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멋있잖아요. 남자가. 예, 그렇듯이 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려고 그동안 준비해 오셨는데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아는 순간 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었구나 그게 그것에 나의 자신을 내주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